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민주당과 이에 가담한 김진표 의장을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당대표가 상대 당대표를 욕설에 가깝게 비난하는 그런 상황. 여야의 대화가 실질적으로 상식 사라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정부 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해 주셨고 또 그 성과도 아주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당대표가 상대 당대표를 거의 욕설에 가깝게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 또 여야의 대화가 실질적으로 사라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설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조금이나마 이뤄낸 정말로 역량이 있는 대표님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하셨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21대 국회 거의 마지막에 이르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정부 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주 대낮에 정말 영문도 모르고 우리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이 참혹한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그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인 게 분명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대신하는 대통령, 또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집권 여당,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를 방치한 것이 결국 오송 참사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지만 오송 참사 문제도 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너무 큰일이 많다 보니까 그 너무 큰일에 가려져 있지만 오송 참사 문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최혜병 순직 관련 특검법 역시 우리 원내대표님의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 아까 우리 정청래 최고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대내왔던 거 아닙니까? 아마 이 현수막으로 붙인 것만 해도 수만 장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제가 영수회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가 전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반드시 상대방을 죽여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존중하고 공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에 접근해 가는 것, 이 정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근본은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민생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국정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성장률도 낮고 국민 소득도 지금 역주행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10위권에서 14위권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밀려났다는 거 아닙니까? 멕시코 다음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환율 급등 때문에 수입 물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감자, 사과 가격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런 데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 쿠폰을 통한 지역경제, 지방경제, 골목경제, 또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실질소득이 감소해버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소득지원으로 민생회복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소득 이전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데 물가 상승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수요 측면에서 생긴 물가 상승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의 현재 물가 상승 문제는 공급 측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정치 경제 책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공급 측면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물가 걱정을 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이죠. 좀 진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시하면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삶만큼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원내대표님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큰 힘이 됐고 우리 당으로서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고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신 데도 우리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의 역할이 좀 참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